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집 8시 뉴스는 30분 일찍 시작해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CBM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발사가 성공했다면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북한의 발표 내용 최고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이 동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오늘 오후 특별중대 보도를 통해 이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북한은 화성 14형의 최고 고도는 2,802km, 비행거리는 933km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또 발사 각도를 최대치로 올리는 최대 고각 발사체제로 진행해 주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미사일의 비행 시간과 비행 거리 등은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일 당국이 파악한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이라며 이번 발사가 역사에 기록될 대경사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최고원입니다.